인체에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중요한데 특히 모델분들도 걷기에 매우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걷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걸을 때, 제 발을 보세요. 걸을 때 일반적으로 걸은 거리는 어때요? 여러 종류가 있겠죠. 사람에 따라서 틀리죠. 그냥 이렇게 화문으로 말하면 팔자처럼 팔자걸음도 있고, 그죠? 이렇게 안짱다리, 이 안짱다리가 있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오다리라고 해갖고, 오다리는 뭐냐면,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리듯이, 오자 형태로 되어 있는 다리를 오다리라고 하죠. 이렇게 걸어다니겠죠, 이렇게. 그래서 걸음걸이라는 게 굉장히 인체에 중요하다. 우리, 걸을 때 어떤 힘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어디예요? 발이죠, 발. 발인데, 우리가 옥상에서, 예를 들어서 옥상에서 사람이 낙하를 한다. 떨어진다 그러면은, 어디부터 떨어질까요? 머리부터 떨어지는 거죠. 그래서 머리의 무게가 엄청납니다. 몇 킬로가 됩니다. 4킬로, 5킬로 정도 된다고 해요. 그러면은, 어떻게 우리가 걸을 때 머리를 지탱을 해줘야 되겠죠. 누가 지탱을 해요? 하체, 발이 지탱을 해주는 거죠. 근데 발이 지탱을 할 때 똑같은 걸음 거리여도 어떤 그 압력을 잘 이겨내는 그런 걸음 거리가 있는가 하면은 오히려 하중에 압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몸을 더 해놓게 하는 걸음 거리가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우리 모델분들은 정말 모델 워킹에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충격을 안아야 되는 그 방법대로 워킹 하시는 게 굉장히 몸에도 좋고 또 힐링도 되고 걸음걸이도 아주 세련되고 자연스럽게 된다. 또 매력적인 걸음걸이가 나오겠죠. 그래서 보면은 항상 걸음걸이 발을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떻게 해요? 이동, 걷기라는 것은 발 한 발이 떨어지는 것이 걷기죠. 한 발이 떨어지고 반드시 한 발이 착지를 한 상태에서 반드시 뒷발이 떨어지는 거죠. 이게 걷는 거죠. 자, 근데 두 발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한 발하고 이 발이 다시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? 걷기는 아니죠. 그냥 뭐예요? 이것은요? 뛴뛰기죠. 뛴뛰기. 두 발이 떨어지는 것은 뛴뛰기고 한 발이 떨어져서 이렇게 가는 것을 걷기라고 한다. 가장 중요한 것은 걷는데 위에 파중을 이겨내게 하는 방법 중에 어떻게 해요? 발로 내 하중을 이겨낼 때 중심 이동을 할 때 반드시 발 뒤꿈치가 착지를 먼저 해야 되고 자 힘에 대한 힘의 원리로 말하면은 힘으로 말하면은 이 발 뒤꿈치에 5의 힘을 주고 바로 새끼 발가락 쪽에 2의 힘을 주고 엄지 발가락에 3의 힘을 주고 착지를 한다. 자 한번 해볼게요. 자 5, 2, 3이죠. 이렇게 되고 다시 뒷발 움직일 때는 바로 다시 나오면서 뒤꿈치가 5, 바로 새끼발가락이 2, 엄지가 3 이렇게 해서 착지를 한다. 그래서 이게 5, 2, 3이 한 동작이 이루어야 되겠죠. 자 이렇게 해서 5, 2, 3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5, 2, 3 이렇게 안 다니죠. 바로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. 하나가 된다. 이 걷는 거, 이 기본적인 거지만 이렇게 5, 2, 3을 해서 이렇게 어떤 충격 완화 요법으로 내가 걷는다면은 무릎도 굉장히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걸음걸이다. 그래서 모델 분들이 반드시 이 원리를 잘 활용해서 걷는다면은 걸음걸이도 좋고 이쁠 뿐 아니라 내 무릎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모델 워킹의 걷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앞으로 이런 걷기 방식을 잘 활용한다면은 모델 워킹도 잘 되고 또 걷기도 잘 되고 그래서 내 하체에 굉장한 어떤 아름다움과 세련된 걸음걸이가 이어져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